요즘 뜨고 있는 맛집들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가성비. 싸고 맛있고 푸짐합니다. 서울에서 1천 원 내고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주머니 사정 얄팍해진 서민들에게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성비 컵. 맛집 열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 영등포구 이곳에 점심시간만 되면 유난히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궁금한 마음에 제작진이 함께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나 사람들 북적북적. 이곳의 정체는 아하, 한식 뷔페였군요. 한식 뷔페답게 각종 나물부터 볶음 등 밑반찬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대표 고기 반찬 불고기부터 쫄깃한 잡채까지. 와, 손님들 입만 사로잡는 음식들이 무려 25가지 이상. 가격은 얼마예요? 6,000원. 아주 많이 착해요. 시내에서 이 가격에 이만큼 먹을 데는 없죠. 6,000원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대박집이 될 수밖에요. 덕분에 이곳은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가성비 맛집으로 유명하다는데요. 하루 평균 손님은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요? 한 200에서 300명 사이요. 이 많은 손님들이 이 집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맛깔스러운 음식 때문. 근처 직장인들에게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고마운 밥집으로 소문난지 오래답니다. 매일 와요, 매일. 왜 매일 오신 거예요?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맛있어요. 네. 고향 집밥 생각나요. 이렇게 손님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 집 음식의 비결은 바로 사장님의 손맛이라는데요. 매일 새벽 3시부터 각종 재료 손질과 음식 준비까지 모두 직접 하는 사장님의 노력과 정성이 더해졌으니 아이고, 어머니 집밥과 다를 바가 없겠죠. 25년? 30년 가까이 되죠. 그렇게 30여 년간 갈고 닦은 손맛으로 이 많은 음식들이 매일 아침 탄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집 인기 메뉴가 있었으니 바로 열무김치. 갈아 넣은 밥에 생새우와 빨간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만든 양념이 바로 비결이라는데요. 이외에도 또 다른 비결이 있을까요? 별달리 묻는 거 없어요. 들어가는 거 없고 그냥 원재료만 좋은 거 쓰는 게 끝이에요. 좋은 재료로 정성스레 만든 이 아삭한 열무김치는 이 집 인기 순위 1위. 매일 이것만 해가 밥 먹는 거. 그게 맛있어요? 네. 그냥. 무슨 맛이에요? 그냥 한 맛도 있고 시원한 맛도 있고. 이렇게 사장님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음식은 집밥 먹기 힘든 요즘 직장인들에게 든든한 한 끼가 되어줍니다. 내 먹을 거 먹으니까 편하잖아요. 얼굴 먹을 수 있어요. 서울에서 1천 원 내고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영등포의 또 다른 음식점 거리. 이곳에도 유난히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다는데요. 역시 사람들로 북적북적. 이 집 손님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불고기 때문. 먹고 또 먹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입맛 사로잡은 이 집 불고기의 가격은? 어머, 1인분에 9,000원. 요즘에는 9,000원이면 웬만한 이제 설렁탕이나 탕값 하나인데 여기는 뭐 야채 나오고 고기 나오고 파절이랑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와서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자주 와요. 가격 대비 되게 푸짐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더 푸짐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팝을 4인분 주세요. 좀 올려드릴게요. 오, 라면이요? 서비스로 나왔어요. 맛있겠다. 고기를 2인분 이상 주문하면 계란찜과 라면이 서비스. 아이고, 이보다 더 가성비 좋은 맛집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집 불고기에는 무슨 비법이 있는지 주방으로 가봤습니다. 이 집의 대박 비법은 바로 이 간장 소스에 있다는데요. 이 소스 레시피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맛의 비법이 거기 있나 봐요. 그렇죠. 저희는 밑간을 해요, 고기에. 이 소스를 다, 삼겹살부터 파불고기, 고창불고기 다. 이 비밀 소스로 고기 양념을 하고 8시간 이상 숙성하는 것이 이 집 불고기 맛의 포인트.
뿐만 아니라 고기를 숯불이 아닌 연탄불에 굽는 것 또한 이 집만의 비법이라는데요. 연탄불을 고집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연탄불은 가장 강한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고기도 더 맛있게 골고루 잘 구워지고, 아무래도 연탄에다 구우면 뭐 더 맛있는 느낌도 더 많이 나고요. 그런데 고기 굽던 사장님, 갑자기 뭔가를 뿌리는데요. 이 액체의 정체는? 바로 이것! 물에 레몬과 생강, 마늘을 넣고 끓이다 소주를 살짝 부어주면 바로 특제 소스가 완성되는데요. 간단하게 만들지만 이렇게 하면 고기 잡는 데서 없어지고 구우면서 빠지는 고기의 수분량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만의 특제 소스를 뿌리면서 연탄불에 고기를 노릇노릇 구워내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파채! 파채를 올리고 그릇으로 덮어 분량과 파양까지 고기에 고루고루 입혀야 바로 써 손님 상에 나갈 수 있는데요. 어머, 노릇하게 잘 돼 익었네 그려. 이렇게 정성 가득 연탄불에 초벌해서 나온 고기는 파향과 불향이 더해져 그 풍미가 기대 이상이라는데요. 김치 맛이 좀 나고요. 느끼하지 않아요. 제가 원래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여기는 다른 데보다 냄새도 안 나고요. 또 파랑 같이 먹으니까 또 깔끔한 맛도 있고 또 야채랑 먹으니까 살도 덜 찌는 것 같아서 더 맛있어서 와요. 맛은 기본, 양까지 푸짐한 가성비 값 맛집들. 앞으로도 쭉 사랑받길 바랄게요.